얘기 없었잖아. 아이, 갑자기 생겼어. 이따 통화해. 여보세요? 갑자기 무슨 약속이야? 나 오늘 처음 혼자 운전해보는 건데. 야, 싫으면 말하라. 친구분이 여기 가세요? 아마도. 달봉이 잘 있었어? 말했죠? 내 친구 달봉이. 내 베프. 아,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친구가 너였구나. 안녕, 반가워. 아, 근데 얘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. 몇 살이에요? 우리 스무 살이니까 사람으로 치면 한 50? 50? 자, 말 귀 쳐다보지 말고 시선은 저 멀리 앞으로. 어깨 한번 잡아볼래요? 제가요? 오!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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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그렇지. 아, 잘 타네. 이제 혼자 타봐요. 저 혼자요? 나 무서운데? 아유,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아닙니까? 어. 아니, 뭐, 최충 씨 옆에 내가. 어? 내가 있을게요. 달봉이 진짜 순한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. 천국 지옥 12번 왔다 갔다 했겠다. 진짜요? 안 그래 보이는데. 다친 마음 여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뭔지 알아요? 기다리는 거. 처음엔 좀 신기했는데 지나 보니까 너무 재밌고 친해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보다가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때 깨달았어요. 끈기 있게 기다리면 언젠간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는구나. 내가 이래서 최춘희 씨 좋아한다니까. 정말 생산적이야. 갑시다. 달봉이도 들었어? 나 꼬르륵거리는가? 고맙습니다. 맛있어요? 네, 맛있어요. 말고기가 원래 맛있어요. 달봉아, 고맙다. 아, 최춘희 씨 은근 순진하다니까. 아니, 내가 달봉이를 에? 그랬겠어요? 에이, 못 먹을 뻔했잖아요. 맛있게 먹어요. 네.